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 제가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AI넷의 하루에 20개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AI넷에서 하루에 20개, 뭐 많을 때는 30개 정도 새로 나온 기술들, 신솔루션, 그죠? 신제품, 신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올해 거는 2024, 2034, 내년 거는 2025, 뭐 이렇게 하겠죠. 2025, 203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판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넷, 세계 미래 보고서 여러분들이 뭐 커피 한 잔 값으로 책 한 권 사서, 그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어도 배양한다. 제가 고기를 배양해서 앞으로,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토니 세바, 그리고 유엔 미래 포럼에서 배양육의 시대가 돌아온다. 이제 배양육으로 고기를 만듭니다. 고기를 배양합니다. 고기를 배양하는데 축산농가가 없어진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2035년 되면 축산농가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의 실제 고기는 너무 비싸서 이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동물, 그죠? 권리가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가 없어지는 거죠. 동물 열심히 이쁜, 그 이쁜 것을, 소를 키워서 두드려 패서 잡아먹는 거. 고양, 뭐, 그죠? 우리가 알지만 돼지, 닭, 전부 얼마나 귀여운 동물들인데, 그놈들을 전부 다 끔찍하게, 그죠? 죽여가지고 눈알도 빼고 꼬리도 자르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배양육은 고기만, 미트, 그걸 머슬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 머슬만 키워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처럼 동물학대가 없어지고, 동물복지권이 높아지고, 이런 세계가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어까지 배양한다, 그죠? 이렇게 하고, 헬싱키 연구원에서는 이게 지금 배양육이 33년 됐는데 아직까지 확 퍼지지 않은 이유는, 배양육을 만들려면 성장 인자를 뽑아와서 배양육에다가 성장하는 인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가지고 확확, 그죠, 성장하지 않았어요. 헬싱키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물성 성장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용할 필요 없이 줄기세포 대사를 활용하여서 저렴한 배양육 생산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지금 한 3-4일 전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배양육 생산에는 동물에서 추출한 값비싼 성장인가를 필수적으로 집어넣었어야만 커졌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그것 때문에 비용도 높아지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하지만 헬싱키 연구원들은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정교한 생물 반응기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 산업이 크게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어요. 헬싱키 연구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닭이나 돼지 줄기세포로 그냥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 그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fish, 생선도 이제, 생선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배양육은 지금까지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많이 시작을 했어요. 최초의 상용 배양육 햄버거가 출시가 됐고, 2023년에 뭐 나오고, 미국에서도 배양육 2030년까지 200억 달러 정도 돌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도 배양육, 한국에서도 CJ인가 풀무원인가 뭐 하고 있어요. 헬싱키 생명과학연구소에, 그죠, 이 성장 인자 없이 배양육을 크게 빨리 생산시키는 이 기술 정보, 예, 이렇게 해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값싸게 먹을 수가 있어. 2030년이 되면 이게 보편화되고 소 키우는 사람, 닭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축산업이 소멸한다. 2035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예요. 이스라엘 세포 기반 해산물 스타트업 4C 푸드입니다. 4C 바다를 위한 푸드. 그래서 장어. 장어가 정말 굉장히 그죠. 시식 행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진출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세포 기반 해산물 스타트업인 4C 푸드라는 회사는 텔아비브에서 투자자, 언론인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장어 시식회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장어를 키워 산 게 아니고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장어입니다. 시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C 푸드는 동물성 재료가 전혀 없이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생산한 겁니다. 이 행사에서 세포 배양 장어 요리까지 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일본도. 일본이 회는, 그죠? 회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을 해야 돼요, 회는. 그래서 일본에 같이 하겠다라고. 2026년까지 일본에 4C 푸드의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해산물 생산하는 4C 푸드라는 회사가, 행사를 하면서, 그죠? 시식회를 했다라는 거고. 장어 맛을 보여주는데 정말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C 푸드는 배양된 장어를 선보이면서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식회에는 참가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재배한 장어 요리를 직접 맛보고 맛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장어를 키워서 한 게 아니고 장어 세포를 그죠 배양해서 만든 장어입니다. 장어 도시락이 나왔죠. 예, 예, 장어 회덮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이거 나왔고 장어를 어떻게 배양하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어 도시락이 지금 이미 팔리고 있어요. 4C 푸드에서 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헬싱키 생명과학연구소 배양육,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헬싱키에서 이제 동물에서 성장인자를 빼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성장을 시키는 그거를 그냥 줄기세포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손쉽게 해서 햄버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육류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세포 기반 해산물 스타트업 4C 푸드는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장어 덮밥이라든가 장어 그죠? 회를 가지고 뭐 장어 요리 덮밥 그죠? 덮밥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횟집에서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미 성공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공한 생선 배양육으로 성공한 회사들, 이미 성공한 회사들 볼게요. 블루날루, 이거는 오래전에 성공했어요. 블루날루 커스텀 솔루션즈에서 블루날루는 생선 배양육 분야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양 생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대량으로 그죠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뭐 성장한 게 와일드 타입입니다. 와일드 타입은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1조 원 이상 기업이 됐어요. 와일드 타입이 연어를 배양했습니다. 연어 배양육을 상업화해가지고 세포 배양을 통해서 연어의 고유의 맛과 식감까지 재현했어요. 진짜 연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뭐 그 저기 바다를 그죠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서 그 생선을 그죠 대량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공장 안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렁물렁 물컹물컹 그죠 이 와일드 타입가 연어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비용이 싸고 오염이 절대로 안 돼요. 태풍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와일드 타입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네스 푸드
빅네스푸드는 생선 배양육을 생산하는 또 다른 선두 기업인데 초기에는 요놈은 참치 했어요. 그죠? 와일드 타입은 연어 했어요. 그죠? 그리고 4C푸드는 장어 했어요. 얘는 빅네스푸드는 참치 배양육을 개발하는데 집중했고 뭐 다양한 해산물을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양육이 소, 닭, 돼지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양육, 생선, 회, 생선, 연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참치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어까지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요것은 지금 요게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내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지게 AI, 생성 AI입니다. 그려줬어요. 예, 이 블루날루 회사 거로 그려졌고, 그죠? 이렇게 이 고기를 생선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생선의 우리가 회를 뜨는 그 부분만 생산하기 때문에 생선의 뭐 눈을 잘라내고 뼈를 빼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생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 이렇게 합니다. 자, 생선을 이미 해서 팔고 있어요. 블루날루입니다. 블루날루 이렇게 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해서 팔고 있고요. 요게 지금 와일드 타입의 연어입니다. 진짜 연어 같죠? 하얀 색까지 입혀가지고 연어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와일드 타입고요. 그 다음에 핀네스 푸드는, 핀네스는요, 핀은 지느러미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는 푸드다, 생선이다. 그러니까 배양한 생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배양한 생선 등등해서 이미 성공했고요. 이 역사는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30년 또는 35년이 되면은 이제 장어 배양하는 거죠. 장어 시설도 없어질 것이고 참치 잡으러 뭐 오양수산이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 연어 잡으러 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공장에서 아니면 내 부엌에서 고기를 생산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부엌에서 닭고기 생산하고 소고기 생산하고 배양육 키트만 갖다 놓은 고기를 얼마든지 뭉실뭉실 생산할 시대가 옵니다. 2030년 여기까지 앞으로 장어 배양육까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AI넷에 들어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보시면, 이용하고 계시면 텔레그램에서 유엔 미래 포럼 또는 AI넷 쳐서 들어와서 안녕 딱 치면은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책방에 가면은 박영숙이 쓴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한 권씩 사주세요. 감사합니다.